4월달은 셀트리온의 투자자들이 한뼘더 성장하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인생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죽어가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미국 축구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는 루 훌츠. 그는 NCAA 역사상 6개 팀을 이끌고 볼경기에 출전한 유일한 코치이자 네개 팀을 모두 시즌 최종 순위에서 전국 20위 안에 올린 유일한 코치로 불린다고 합니다.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찾는 미국 최고의 지도자이며 교황요한 바오로 2세가 극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가 2015년 샌프란시스칸 대학 졸업 연설에서 남긴 인생 교훈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의 메시지를 꼭 읽어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게 아버지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죠. 그런데 왜 제가 금수저로 태어났냐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르쳐준 이 교훈 덕분이었습니다. 인생은 너의 선택에 달려 있어. 너가 어디서 태어났든 좋든 나쁘든 너의 선택에 달려 있어. Don't blame anybody else.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라. 너가 교육을 받고 일할 의지가 있고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이 나라에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어. 이게 제가 금수저로 태어난 이유입니다. 전제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한 집념에 관해 얘기하자면, 그건 여러분이 내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만 있나요? 희망, 꿈, 야망을 갖고 있으면서 말이죠. 보세요. 저는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했던 실수를 하지 마세요. 전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죠. 제가 후회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노트르담 대학에서 밑바닥에 있는 팀을 꼭대기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9년 동안 매월 1월 1일 최고의 팀이 초대받는 The Sugar, The Cotton, The Orange, and The Fiesta에 초청받았죠.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고, 그 이후로도 아무도 못 해냈죠. 우리는 정상에 올라왔고, 그걸 유지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입니다. 인생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죽어가는 중이라는 것이죠. 나무들도 성장하거나 죽어가고 있죠. 풀도 마찬가지고요. 결혼도, 비즈니스도,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다가오기 마련이며 언제나 그렇다. 하지만 시련이 닥쳤을 때 굳은 믿음과 성실한 노력, 목표를 향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 오늘의 비극을 내일의 승리로 바꿔놓는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셀트리온에 대한 목표를 흔들림 없이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